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포드 몬데오 4세대 2.0 트렌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36,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전혀 없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그 밑으로 범퍼도 쭉 확인해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전혀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링크 쪽에 생활 기스 네, 살짝 있고요.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네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4.5그룹 55% 이상 남았네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쭉쭉 살펴보실게요. 네, 도어 쪽도 스크래치 문콕 전혀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생활 기스 군데군데 아주 살짝씩 있는데요. 네,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3.39로 45% 이상 남았네요.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네, 스톤치 크랙 보이지 않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생활 기스 티나지 않을 정도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쭉쭉 살펴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고요. 사이드 미러도 보실게요.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 기스 군데군데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주행거리 36,508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되어 있고요. 네, 작동도 매우 잘 되네요. 위쪽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네, 센터페시아 쭉 내비 있습니다. 찜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 매트 깔려져 있네요. 이제 시트 쪽도 쭉 보시면 벗겨진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옆쪽 보시면 후석 버튼 수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맥락스 4.0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 쭉 보실게요. 네, 엔진 쪽 쭉 보셨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장 검사는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장갑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편만은 없고요.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 부식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만은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포드 몬데오 4세대 2.0 트렌드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컨디션도 매우 좋았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